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7일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는 제가 여러분하고 간단한 제 경험담 나누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차트 보는 거는 제가 앞에 방송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도 체크해야 되니까 미국 시장 보시면 전일 이거 뭐야 이건데 지금 왜 플러스가 나있지? 아 맞죠, 그래. 자, 하락하던 거 약간 멈췄어요. 앞에 방송 다 해놨죠. 유럽은 지금도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죠 모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잘 가다가 확 밀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 확 당겼네. 아까는 이게 마이너스 0.67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러면 좋습니다. 일단 자, 마이너스 0.92까지 빠졌고요. 저가 보이죠? 저가 보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28까지 빠졌네. 땡겼습니다. 일단 분봉 볼까요? 분명히 아까 빠져 보세요. 와, 큰일 났다 생각했거든요. 땡겼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것도 분봉 볼까요? 박살냈다. 땡겼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한 거 볼게요. 땡기네 같이. 다행입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연동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한다 해서 선물 옵션 몰라가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인은 이제 뭐 소폭, 아직까지 지금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같이 좀 땡기겠다. 땡겨줘야 됩니다. 반드시 땡겨줘야 돼요. 그래야 내일 우리나라가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 이제 이거 깨지면 진짜 절단 나거든요. 밑으로 깨지면 보이십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깨지면 그게 언젠 줄 아세요? 그게 2007년 2008년이에요 2017년인데 비슷해요 여러분들. 2017년 잘 갔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이전부터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잘 갔잖아요, 그죠? 여긴 너무 길으니까 여기부터 해도 한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조정 받아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 2007년 한번 볼까요? 제가 망한 게 2008년이에요. 그럼 너무 잘 알아요. 2007년이 보면 여기서부터 끝내주게 갔거든. 사면 다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한 주식으로 한 1억 정도 운용하고 있었는데 사면 그 다음날 플러스 3천만 되고 이랬어요. 사면 다 올라가요. 야, 3천만은 막 플러스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쿵닥쿵닥 하대.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 기간이 제가 전문가 방송 들었다는 그 기간입니다. 자, 1년 정도는 들었으니 시장 좋았잖아요. 제가 좀 이제 많이 배웠다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박살났어요. 박살. 보십시오. 해필. 그러면 전문가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지 압니까? 덜 박살나도록 많이 못 벌어줄지 몰라도 장이 안 좋은데 간혹간혹 타이밍 놓은 걸로 손실 많이 안 나도록 위험 관리하면서 해주는 건데 혼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 거기다가 제가 ELW 선물 옵션 여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수익 날 수 있는 거 선물 옵션 이래 샀어. 그래서 더 박살났어요. 그러다 반등할 때 1억으로 한 달에 4억 만들고 뭐 등등등등 했지만 뭐합니까? 없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런 상황이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송할 때 약간 눈물도 막 났어요. 사실 제가 눈물 잘 흘리는 편이기도 하지만 울컥울컥 했어요. 이게 길게 한번 보세요.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꺼도 되고 길게는 이어서 이렇게 꺼도 되고 너무 선이 많아서 눈이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이렇게 기대가 좀 있었어. 야,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닥터K가 말했던 조선주 그때 손실 좀 났던 거 그게 이 구간입니다. 상방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주에 실었어요. 근데 거의 한 분이 몰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흔들흔들하고 밑으로 깨졌어. 그래가지고 손실이 좀 났었어요.
제가 손절 또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몰빵하지 마라. 딱딱히 이야기한 것도 몰빵하지 마라. 너무 한 군데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나눠서 해라.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최근에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위 진짜 중요합니다. 위로 치고 가느냐, 밑으로 깨지느냐가 거의 진짜 중대 변곡점입니다. 중대 변곡점. 자, 여기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녹화하고 있죠.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셔라 그 말씀 드리고, 다행히도 미국 아까 장중에 아까 우리나라 갑자기 기관이 던졌던 이유도 뭐 저는 아까 이런 이유도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행히 약간은 반등하고 있는데 또좀 밀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워낙 변동성 심합니다. 모양을 척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장대응봉 위에 옆으로 기긴 하는데 강하게 못 치고 밑으로 쑥 빠집니다. 여기가 빠져요. 이것도 밑에 깼다면 절단 나는 거예요. 미국이 뭐 특별히 좋은 거 있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싸운다고 뭐 정신도 없고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급등합니다. 기름값 급등하면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새 제가 잠도 못 자고 밥 먹으면 자꾸 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지우도 왔고, 잠깐 채팅방 좀 이야기, 아, 저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지우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그냥 내 경험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매매할 몸 컨디션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거 적용하는 겁니다. 까불고 달라들면 작살나요. 자, 나이 44살이면 제 동생, 제 부인하고 나이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되는 거 아닌데,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 좀 많이 해요. 75년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인하고 나이가 같아요. 처자식 둘이. 남자분이시다. 저는 아까 눈시울이 붉어진 데서 여자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필명을 보면 남자분인 것 같은데, 말도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여자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자분이시다. 50% 까먹고 멘붕 상태에서, 딱 절반 깨 있잖아요. 제가 그 안에 보면, 저도 그걸 항상 상기하고 있는데,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손실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를 벌어야 하나? 50% 깨졌으면 몇 프로 벌어야 되죠? 이건 쉬워가지고 산수 된대, 지우. 아이고, 참. 100%입니다, 100%. 은혜님, 제 메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전 메일 보냈는데 무슨 답이 없네요. 혹시 못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보냈는데. 카톡 안, 그럼 카톡 빨리 가입해야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아, 아파서 내일 하십시오. 저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저도 힘듭니다. 근데 야, 아픈데 들어왔다? 제가 초대 잘했네. 불개님도 기다리십시오. 초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쉬십시오. 저도 진짜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파요. 죽구나 볼란가 모르겠습니다. 아, 속도 아프. 지우야, 또 체했다. 나 큰일 났다. 우리 집 밥이 문제 있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이 그뭐 콩에다가 막 딱딱한 거 진짜 좀 딱딱하더라고. 그좀 대충 씹어서 그런지 자꾸 체하네. 그거 하지 마라 그래야 되겠어. 내가 당이 좀 있어가지고. 내 생각도 했는데. 아, 그래요. 은혜님은 아프시니까 출첵하고 들어가시고. 어저께 늦게까지도 있었잖아. 1시 40분인가. 야, 지우 인기 좋네. 오늘 수익 났는지 막 물어보고. 저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삐져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야, 지우야, 오늘 아니야? 키스트 오늘 8월에 한거 아니야? 어제야? 오늘 아니야?
힘들어. 오늘이잖아. 수익 났다 해야지. 왜 거짓말하고 있어? 은혜님, 수익 났습니다. 언제 났는가 하면요. 팔어! 쭉 빠졌어요. 언제 사라 했는가 하면, 여기 사라 했어요,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사! 하고 난 다음에, 주저주저 하더라고. 별론지 생각했기. 저번 손절함 했지.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따라갔다가 빠져가지고 빠져나왔다 했잖아. 내일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아, 야, 갑자기 힘이 조금 날란다, 야. 야, 지우, 내가 키워준다 했다, 잉? 열심히 해야 된다. 내보다 더 똑똑한 것 같으니까, 머리 팽팽 돌아가니까, 잘해. 니가 잘해야 내, 방송하는 의미가 있다. 니 닉하니까 좀 그런데, 얼굴도 못 봤는데, 친근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알죠? 그래서 주저주저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그래도 자유인데 그래도 한번 사보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0만 원만 해보죠 했잖아. 퓨! 그러고, 아, 신세계 쫓아갔어야 되는데. 아쉬우면 좀더 사? 더 사가 퓨!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 요거 셀트리였는데 요거 위로 딱 올라가 있었어야 내가 거품을 한번 더 모는 건데 지우 얼마야? 이러면서 예 9만 뭐 9만 800원입니다 9만 700원입니다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자마자 또 먹었어요 9만 9만 1000 얼마야 이러면서 막 내가 할수 있는데 밑에 쪽 빠져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마는 그래도 위험한 구역 아니니까 뭐별 신경 쓰진 않지만 자 이건 약간 장이 그냥 흔들어가지고 그렇지 개별악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신세계 적당하니 더뭐 적당하니 있으니까 이거 뭐 별로 걱정도 안 합니다 이거 야 그러면 지금 3연승 했다 했으니까 신세계 한번 더 먹어주고 셀트리온 제약 한번 더 먹어주면 5연승이네 그래 됐으면 좋겠다 잉? 아 기관들이 오늘 완전 초쳐가지고 막판에 확 던졌거든 맞잖아 이게 이거. 야, 근데 시간 내에서 코드 들었냐? 외국인이 확더 늘었다? 분명히 나 이렇게 잘본게 기억이 없는데. 6시. 오케이, 파리. 더 좋아요, 내일. 그래서 개인하고 손 바뀌었나? 그렇네. 자, 여기 보이시죠? 개인이 천억 가까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빠질 것 같은 속된 표현, 미쳤다고 외국인이 더 받습니까? 더 팔아야지. 700억에 마무리했다가, 맞죠? 봅시다. 그렇잖아요. 748억이었는데, 1500억으로 더블로 늘었어요. 내일 빠질 것 같으면, 얘들 뭐, 약 먹었어요? 속된 표현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또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좋은 거다, 일단. 그리고, 장 돌아섰다잉, 지우. 딴게 돌아선 게 아니라, 이거 아까 마이너스 컸거든. 봤으면 1번. 아까 설명하는 거. 봤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봤으면 이야기 안 한다. 아,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보고 사려고 하다가 엄봉 떴길래. 안 샀으면 상관없어요. 안 샀으면 다음 노리면 되지.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맛에 맞는 걸로 요게 딱 제가 상품은 자, 마트처럼 이렇게 딱 준비해 놨으니까, 요게 괜찮나. 요게 괜찮나 하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거,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일단은, 아, 이쪽으로 옮기기까지는 좀 그렇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제가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데, 자, 핀잔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문제가 뭔가 하면요, 살수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예를 들면 진짜 좀 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그날 사야 돼, 그날. 근데 아, 2, 3일 지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살수 있다 했다 하면 3일 먹잖아요. 한 3, 4일 있다가 아, 그때 가살수 있다 했는데 한번 살까 이러고 2만 원에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살수 있다 해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 3일 막 박살 나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 타임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해요. 낙폭 급락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살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잠깐 먹으러 가는 거지. 여기 가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박 깨졌어. 목표치만큼 왔어. 여기가 지지권이야.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먹자 했습니다. 35만에서 40만까지. 방송 돌려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여기 딱 가보면 됩니다. 며칠인가 하면 5월 4일자 방송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내일 만약에 여기 지킬 가능성 높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 지켜도 그렇고 여기 약간 빠져도 사면 40만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5만 빠졌고 올라갔는데 다시 빠지는 15만원, 35만원 딱 떨어지네요. 그 다음 40만까지 날라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난 별로 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잘 대응하는 사람은 할수 있겠지만 밑으로 빠지면 더 박살 나는 거거든. 반등하다 밀릴 때더 박살 나거든요, 이게 깨지면.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어요. 뭐꼭 못해서 못하는 것보다, 제 방송은 아 주식 초보 내지는 주식, 그러니까 직장인 위주로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니까 다음에 다른 종목 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은혜님은 낮에, 아예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낮에 매매를 하세요? 할수 있어요? 일하신다는 것 같은데. 삼성은 돈 벌러 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삼행지 모두 보유 중인데, 붉은 개념, 그럼 그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종목 상담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어차피 트레이닝 센터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전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끌어가기 위한 트레이너입니다. 공부 안 하고 하면 공부하라고 좀 쪼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좀 따끔하게 이야기도 하고, 과연 제가 그럴 뭐 자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매수 단가와 그 다음에 언제 샀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님은 조금 이제 좀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야 됩니다. 타이밍 딱 나올 때 적당히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뭐한 보름에 한번 내지는, 아니면 솔직히 뭐 잠깐 볼 시간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일을 하신지는 잘 몰라도 점심시간 때 정도 한번, 아침에 잠깐 한번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체크하시고 점심때 밥 먹고 잠깐 체크하시고, 저녁에 장 마칠 때한 3시 인근에 한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다 하라는 게 제가 추천한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맨날 못 쳐다보잖아요. 지우야 지금 좀 시간이 있다 해가지고 딱 쳐다볼 수 있으니까, 저도 좀 요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많이 바빴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 정도 해도 되는 걸 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방송 들었잖아요. 친구 밑으로 박살나고 있는 거, 외국어가 또뭐 플러스 뭐 십몇 프로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훅 밀리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거 하면 되냐, 여기 있는 것 중에 적당히 하면 돼요. 왜냐면요, 제가 시총 상위 종목만 뽑아놨어요. 시총 상위 종목은 그렇게 급등락 없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한방 깨지는 날도 있는데, 점심때 봤으면 7%는 안 맞잖아. 예를 들면 뭐 3, 4%에서 끊어내면 되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상한 거 하면 착살 나거든요. 이 보세요. 이런 거. 와, 싸 올라가나 했다가 밑으로 착살 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몇 프로 갔다가 얼마나 빠졌는가. 고가가 29, 상가 갔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갔다가 막 외근하다 잠깐 봤는데 오고, 얘 상한가인데 신나게 오니까 다 밀렸잖아요. 미칩니다. 그러면서 쭉 빠지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우리 친구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적당하니 지금 타이밍도 알긴 좀 알지만 이런데 4만 5천 원 정도, 4천 원 정도에 적당하니 사가 한 일주일이나 뭐 하루에 한 번씩씩 보다가 좀 올라가서 또 아, 이런데 저항권이네 이러면 한번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님도 그래 하시면 좋죠. 캡처해가지고 뭐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세이님이 그렇게 해가 제가 좀 감동받았거든요. 야, 자기 관심 종목군을 제 관심 종목군을 딱 만들어가 옆에 제가 이야기한 거 전부 메모 다 해놨어. 이게 옆에 하면 메모 기능 있잖아.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보면 옛날에 메모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50만 원 무조건 이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깜짝 놀랐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안 퍼드리겠습니까? 퍼드립니다. 대충 한다는데 벌써 20분 동안 이야기했네. 대충이란 게딴뜻 아닙니다. 빨리 끝낸다는 뜻이지. 내용을 대충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그 종목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개님이 1억 200만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56만 4천 원에 들고 있다가 왕창 떨어질 때 겁나서 37만 원대쯤 손절했다. 그럼 뭐 지금 한 4천만 원 이상 손해 났겠네요, 그죠? 뭐 산수 잘못 합니다. 아, 위에, 아,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29만 5천 원. 3천만 원. 셀트리온,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 2천 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8만 8천 원. 자, 그리고, 아까 그것도 썬바도 56만 4천원에서 다 팔았다. 중간중간 다른 종목 손절하고. 자, 우리 재무분석팀에서 이야기 해주고 있고 지우 회계 전문가라 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못 봤는데 믿어야죠. 그래서 그럼 잠깐 보자면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봅시다. 그럼 셀트리온 일단 플러스네. 그러면 29만 5천원이니까 29만 5천원. 자, 이거는 좀뭐 그래도 끌고 갈수 있을 것 같고. 헬스케어 12만 2천원. 이거는 이야기 많이 해놨어요. 보시면 되고. 12만 2천원. 이건 약간 물려있네. 12만 2천원. 자, 이거 반등 시도 나오면 일단 본전 근처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거를 먼저 뚫어야 돼요. 11만 6천원. 그러면 본전권 정도에서 탄력 받아 가면 수익권으로도 돌아설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저항대를 다만 잘 뚫어야 됩니다. 여기 그거 잘 체크하시고 수급이 나름 괜찮잖아요. 지금 보면 좀 중간에 빵꾸가 나서 그렇지, 중간중, 이게 보면 외국계 기관 좀 매수 좀 했었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88,000원. 지금 약간 플러스고. 근데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내면 여기가 지금 엄청난 수축했잖아요.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 이렇게 수축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장. 뻥! 그 다음에 다시 수축. 근데 수축을 너무 오래 했어. 아다리가 좀 맞아지고 있어, 이게. 어느 순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가봐야 아는 거고. 자, 이런 부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 들잖아요, 지금. 좀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쫙 옆으로 기는 척 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아, 옆으로 횡보 많이 하네. 이건 좀더 다릅니다. 그러면서 붕 뛰었거든요. 근데 빠지지도 않고, 심하게 오르지도 않고, 적당하니 움직여 있어요. 그럼 위로 뜨면 뜰 수도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56만원에 샀다. 56만원 완전 꼭대기잖아. 완전 꼭대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대기 사지 마라.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제가 좋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따로 좋은 게 아니라 야 진짜 잘 갑니다.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전고점 뚫고 빠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라고 말한 적 한도 없습니다. 아이고 잘 가네요. 잘 가네요만 반복했습니다. 아마 앞 방송 다 들을 거기 때문에 돌려볼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잘 가네요 잘 가네요 맞습니다.
별로 사라고 이야기한 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15만 원에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 이전 가면 더뭐더뭐더 그렇지만 그죠? 12만 원에서 엄청 올랐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 밑으로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이런 문제 있고 아직까지 그 기간 외국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승인이 안 날걸요. 매매하려고 해도 크게 이런 거 슬슬 들어온 거 있죠. 이거 진짜 매매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위에서 공매도 때린 거 슬슬 걷어들인 겁니다. 뭐 이런 데서 공매도 단기적으로 고점인 거 보이니까 공매도 때려가 슬슬 걷어들이는 거지 진짜 매수세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틀림이 할수 없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뭐 손절했다니 이거 또 손절을 얼마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손절을 엄청 낮게 했는데 37만 원 손절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핀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불개님 손절할 때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37만 원 손절했죠. 저는 35만 원 샀어요. 사라 했어요. 그럼 먹잖아요. 매수 포인트가 완전 까꾸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키스트가 그렇잖아. 키스트가 우리 법무사는 경이 언니 여기서 샀어요. 4,400원에. 저는 받았어요. 여기서 할 만하지. 여기서 사는 거 아니다 했거든요. 여기 딱 받아가지고 2,680원에 사가지고 5%딱 먹고 나오잖아요. 던졌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손실이에요. 저는 2,770원 때 말했으니까 오늘 2,800 얼마에 전 판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빠지잖아요. 왜? 이만큼 강하게 가는 게 이만큼 빠지면 한 번은 반등 주거든. 그걸 제가 13년을 봤거든요. 계속은 못 갈지 몰라도 재수발 받으면 방 뜨고 이거 보니 또 비리비리 하겠네, 그죠? 근데 모르죠? 이건 알수 없습니다. 개별주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알아서 컨트롤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측하는 게참 불가능한데, 살 만한 위치는 여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제 아바타인 지우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매스 포인트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구성해 놓은 여기가 제가 관심 종목이거든요. 자, GS건설 이런 거 현대건설 제가 뭐 사라고 이야기한 적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단타 되는 사람은 할지 몰라도 별로 접근하라고 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했고 GS건설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점 되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GS건설 더 낫다. 더 낫잖아요, 확실히. 그런 거 빼고 LG하고 뭐 이야기 합디까요 최근에? 이야기 하지 않아요. 밑에 있을수록 이야기 별로 안한 겁니다. 오뚜기는 좀 다른데 U플러스하고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괜찮은 축에 속하니까 이건 위로 올립니다. 일단 키스트는 이거는 이제 뺍니다. 그냥 밑에다가 놔두고 요 밑에 있네. 그냥 상담했던 종목이니까 어떤 건가 제가 지켜는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코스닥 그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런 빠진 종목들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먹을 만큼 다 하루 이틀 말한 게 아닙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뽑아놓은 지가 막 철이 넘어요. 철이 넘어. 자, 옛날 방송 돌려보고 이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팅 잠깐 읽어볼게요. 승현님이 오늘 기초 강의 돌려본 거에 이평선 보는 방법의 추세선을 꽂고 하니까 매도 타이밍이 좀 잡히네요. 맞아요. 제가 이평선하고 추세선이 매치되는 구간도 있고 매치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추세선 끈줄 알아요? 예, 한동님 반갑습니다. 자, 추세선이 그것은 약간 깨지는 종목 위주로 보면 조금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무슨 있는데 그걸 딱 이야기하다 보면 딱 나오는데 가다가 거기 가니까 눌리잖아 했던 게 뭐지? 지우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가 그렇게 설명이 될까? 예를 들면 이평선하고 추세선하고 매치가 막 되거든요. 대부분 60이라고 매치가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길고 자. 짧게는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되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평선을 끄다 보면 추세선과 이평선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데가 있죠. 이렇게 매치된 구간. 이거 아무 때나 끈건 아니잖아요. 저점에서 이렇게 저점 여기 구간을 끄었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가도 여기가 밀려요.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추세선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 손 말라면 그렇게 많이 꼽는데 난내 스타일이거든. 딱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 닥터K가 추세, 지지장 잡아내는 거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특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봅시다. 카카오, 원래 제 전문입니다.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서 8만 6천 원대 사가지고 얼마 갔다가 밀리고 얼마 갔다가 밀리고 얼마 가면 밀릴 것이다. 그것까지 다 맞췄어요, 솔직히. 너무 잘 맞아. 너무 놀랬어요, 솔직히. 버머 사는 경위가 지 마음대로 여기 샀다가 내한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한번 빠졌다 다시 스트레이트 딱 들러 올리는 16만 원에 무조건 팔아. 팔고 난 다음에 개박살 났어, 밑으로. 이해되십니까? 저 왜냐하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스트레이트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 전고점이야. 전고점이면 밀릴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왜 고점대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게 3년 동안 빠졌던 거거든요. 이게 동기간 법칙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빠졌는데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니까 자, 사라고 한 겁니다. 8만 6천 얼마에 여기. 그래서 그럼 3년 동안 빠졌으면 기본적으로 2년 반 정도 넘어가잖아요. 3년 가까이. 그러면 한 3년 가까이에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에 이 정도 가는 게 정상적인데 1년 만에 확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자꾸 밀리잖아요. 여기는 고점이다. 딱 판단했어요. 팔아. 그 다음부터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봤나? 딱 이럽니다. 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가 저항권이겠죠. 이렇게 강하게 돌려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이평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저항들. 이게 지지였는데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못 올라가요, 잘. 그래서 여기 12만원대 상당 강한 저항대일 것이다. 그럼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별로 이게 접근해라고 말안 하고 있잖아. 말을 안 해요, 말을 아예.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도움 될 겁니다. 아까 목수님 반갑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셀트리온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는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좀 언제 방송 좀 보시고요. 셀트리온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28만 원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보자. 빨리 할수 있는 분이면 상관없다. 빨리 할수 있는 분은 어저께 타이밍이 나왔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적당히 올라타면 할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적당히 챙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고 왔다 갔다 31만원 2만원까지는 그렇게 하다 어느 날붕 뛰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팔지 말고 절반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 댓글에 제가 방송을 좀할때 수익 난 사람 이야기해 보라니까, 자, 왔다 갔다 잘 사가지고 자기는 오늘 다 끊었답니다. 9만 얼마에 끊었다더라. 91,300원인가 다 끊었다고 댓글 남아있어요. 그러고 88,000원 좀 사겠답니다. 뭐 그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한 9만 2, 3천원 올라가는 거 보고 또 팔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미국 선물하고 빠지길래 던졌습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좀 참고를 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아까 미국 선물하고 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사실 그래, 오늘 제가 오늘 그거 지표 발표한 날인 건 알죠? 뭐 매매하니까 그건 알겠지. 간혹 목요일날 한 날도 있는데 투자 정보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알잖아요, 그죠?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이거 보면 11시 반쯤에 합니다, 보통. 한번 보죠. 원유 재고량 발표하죠. 난리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압니다. 자, 한 네틱이라도 먹고 자꾸 챙기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이 딜레마가 그거예요. 솔직히 제가 딱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길게 버는 습관도 좀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짧게 5틱짜리 뭐네번 정도 먹어가지고 20만 원 먹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5틱 불어서 놨다가 3틱으로 줄어들었다가 아니면 마이너스 비슷하게 갔다가 20틱 먹는 게 나은 건지, 그게 지금 사실은 좀 제가 조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어요. 근데 상황 봐서 세게 간다 싶으면 좀 끌고 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틱에서 7틱 사이에서 밀린다 싶으면 끊어버리는 게 거의 기본인데, 자, 그런 식으로 모의 투자할 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무슨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남겨보세요. 상방, 하방 한번 남겨보세요, 오늘. 야, 어저께 상방 제대로 봤는데, 진짜. 예, 루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모의 투자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주식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현님은 매도 타이밍이 힘들었는데, 안정적으로 끊고 하니까 14팅 먹었다.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말고,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매수해야 될것 같아요. 매도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펴놓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펴놓고 하면, 상황이 이렇다 치면 지금 나는 매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아이고, 팔아야 되겠네, 있는 거. 뭐, 어떻게 생각됩니까? 나중에 한번 남겨보시고. 일단 상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도 부담되거든요, 사실. 그래도 시그널대로 해야 돼요. 상방으로 간다고 베팅해놓고 밑에 깨지면 짧게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자, 오를 만큼 올랐을 거야 해가지고 매도 잡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지켜보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져 있는가, 이 정도는 봐야 되겠죠. 30분 정도 위에 다 있어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이격이 있긴 있지만. 시장도 양봉이에요.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 어려워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나중에 난리 불을 줄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트레이닝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트레이딩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제 경험담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신 분들 다 1번 눌러보세요. 제가 좀 울어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도 울컥하고 그럽니다. 제가 억수로 부끄러운 이야기 해드릴게. 커밍 아웃. 두 분밖에 안 계시나? 세 분. 개미님 거 보고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자,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계십니다. 자, 여섯 분들 한번 잘 이야기 자고 같이 한번 나눠보죠. 자, 제가, 원래는 코스닥도 안 하는 쫄보입니다, 옛날에. 자, 언젠가 하면요. 아마 이 주식, 기초 강의 한 22회인가 보면 성공담, 실패담 있을 거예요. 그게 있는데, 본 분도 있고 안본 분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 정신무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심리. 심리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오링입니다. 오링. 특히 선물 옵션인가 하면 오링입니다. 자, 2007년도에 제가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갔어요. 한 1억까지 했는데, 막 하루에 막 누적 수익 3천만 돼 있고 이래가 막 사면 다 날라갔어요. 이때가 그랬어요, 이때가.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제가 홀로 서기 한답시고 하다가 적당했는데, ELW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식 워런트거든요.
자, 레버리지가 큽니다. 5배짜리, 7배짜리 할수 있거든요. 우연찮게 강연회 정도는 들어야지 했다가 제가 있어요. 윤모라고. 그 사람 뭐 욕하는 거 아닌데. 해필 ELW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고스닥도 잘안 한다 했잖아요. 뭐 상장 폐지되고 이런 종목 많이 나오기 때문에. ELW라는 거 거의 옵션이거든요. 어, 이거 뭐야. 파생상품이거든요. 그래, 난 박살났어요. 박살나가지고. 개털됐어요, 여기서. 그런데 진짜 억울한 거 있어요. 옵션을 제가 그때 했었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뭔가 하면 선물 한가 맞았어요. 선물 여기 근처에서 한가 맞은 거 있습니다. 그때 내가 푸스를 들고 있었어. ELW로. ELW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 증권사가 있어요. 그 LP라 그러는데 유동성 공급자라 그러는데 걔들이 20%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호가를. 자기들이 되는 대신에. 선물 한가가니까 안, 이거 안, 안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선물 한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 풋을 들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옵션이면 한 500배 넘게 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날 딱 증권사에서 호가 20%딱 벌려놓대? 만 원에 지금 현재가인데 밑에 팔락하면 8천 원에 팔아야 돼. 어떤 애가 곧 팔겠습니까? 지금 선물 한가인데 내일 한번더 가면 막 끝난다고 이러고 있는데. 야, 그런데 그 다음날 뭐 상한가 나오고 막 상한가까지는 안 갔는데 그 다음 들어 올리고 얘가 제가 제 타이틀이 주식 오늘 주식 시장에 보면 그 붉은 거하고 푸른 거 있잖아요. 아시죠?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인근에 제가 뭐큰 화면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그겁니다. 오늘 왜잘안 찾아지지? 여기 있네. 또라이드로 해놨습니다. 제가 하도 열 받아가지고 이게 먼저예요. 대폭락 종목들 보이십니까? 전부 안갑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1%, 하이닉스 한가 그때 15% 전부 안가요. 전부 안가 보입니까? 보여?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줄 알아요? 전부 안가요. 거의 아, 이랬습니다. 그 구간에서.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옵션 하게 됩니다. 선물 옵션 해가지고 1억으로 4억 만들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그럼 뭐합니까? 다 토해냈어요. 다. 그래가지고 상당 시간 선물 옵션 하다가 하루에 4천만 원으로 3시간 만에 8천만 원도 벌고 했어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느 날인데, 어느 날인지 지금 찾으려면 좀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저점 딱 찍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자꾸 안전한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벌면 뭐 하냐, 이거죠. 한 방에 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고수익 쫓출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내 자금 잘 굴려나갈 거를 생각해야 돼요. 안 깨지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못 지켰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될거 아닙니까? 비교적 잘 맞다고 까불랑거리는 놈이 어저께 박살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제가 자리 비웠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 5분 쉬겠다 할 때, 그때 박살났어요, 사실. 그 앞에도 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도 약간, 더 긴장감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하는데,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물에, 컵에, 물이 50, 절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절반이라도 있네.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 좀 하시고요. 자, 힘든 거다 합니다. 제가 금액 말하면, 개인치곤 제법 날렸어요.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다 날라가고요. 그 이야기 이제 해야 되겠네. 자, 잠깐만요. 댓글 잠깐 보고요. 그때는 이거 해외 선물할 때 아니에요. 제가 미쳐가지고요. 옵션 했어요. 옵션 한 방에 1억씩 때리고 이랬어요. 옵션 얼마 무슨 줄 알아요? 1분에 반토막 납니다. 저번에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 옵션 많이 했어요. 옵션.
제가 비교적 주가의 흐름을 잘 맞추는 이유가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거 해서 그래요, 사실은. 오늘도 사실 제법 많이 맞았잖아. 그죠? 외국인 현물 마이너스였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거 돌려내고 선물 초반에 마이너스였어요. 이거 매수세를 확장 막판에 들어올릴지 모른다 했나 안 했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우한테 하는 겁니다. 지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장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면 더 좋다. 그리고 기간, 외국인 아마 매수세 좀더 느려갈 것 같은 느낌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게 저를 죽이러 오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물 옵션은 상대편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가 살라면. 그럼 제가 죽일 수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만 치다가 살짝살짝, 떡국물만 먹고 나오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겁니다. 기간 외국인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 들지, 이걸 너무 많이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제법 시나리오에 적중률이 좀 있는 겁니다. 환동님도 제 방송 아침에 봤죠?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여기서 밑으로 빼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위로 아마 들어올릴 것 같은 느낌 든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야기 하는데, 그대로 딱 떨어지니까,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것도 막판에 확 들었잖아, 지금. 좀 놀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차트를 많이 보고, 고민 많이 해보고,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거. 대화하듯이 차트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야, 차트야, 니 내일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얘들이 어떤 식으로 흔들어 댈 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것이 시간이 자꾸 누적이 되면 제가 13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나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되겠다 생각하고. 자. 은혜님 들어가신 것 같고, 쉬시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마칠 겁니다. 10시까지 정도만 딱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축구 봐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뭐 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 경험들, 생각을 딱 해보면, 그러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빚 있으면 안 돼요. 저 빚 억수로 많았었거든요. 빚 진짜 많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려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가지고 좀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만 안 되지만 50 한평 아파트에 제 집이 거의 콘서트홀처럼 해놨어요. 드럼에 전자드럼에 물론 뭐 너무 심하게는 못했겠지만 녹음 시설도 다 있었고요. 아파트가 강변에 딱 있고 해가지고 되게 이뻤어요. 호텔 느낌 딱 나고 안에 내장도 괜찮았고. 그렇게 살다가, 대출 자꾸 내기 시작합니다. 대출 살살 내다가, 나중에는 대출 입바이 되고, 식구들한테 손다 벌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꼭될것 같았거든요. 될듯 하다가, 무너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주식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옵션이었습니다, 옵션. 그거 옵션에 살아남은 사람 잘 없어요. 한 방에 가거든요. 한 방에. 잘하다가. 거기다가 뭐, 몰빵은 뭐, 거의 기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잘하다가 한방딱 걸리면 끝나는데. 그냥 죽여버리는데, 그냥. 바로 어느 날. 끝까지 보내면. 그게 어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뭔가면 이겁니다. 어저께. 이게 다 지웁니다. 짜증나니까, 어저께. 여기서 빠져가지고, 막 하다가 여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어저께 손실 본 사람 제법 많을 겁니다. 모씨 방송에 보니까 손실 마이너스 1,000만 원 해갖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죽었어요, 거의, 어저께. 근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봤는데, 생략하고요. 어제 그거 먹었으면 진짜 채팅방 내지는, 뭐, 주변에 혹시 수익률 올리는 거 본 사람들은 뭐, 야, 했을 텐데. 그렇게 못됐습니다. 반성할 겁니다. 진짜 반성할 겁니다. 제가 반성할 거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이제 제3금융권 기웃기웃합니다. 빚 있는 데가 전부 다 끌어당겼어요. 왜? 해내야 되니까. 안 그럼 집에서 쫓겨나니까. 담보대출 이빨 찾고 이자를 한 달에 500만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벌면 안 되는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개님이 뭐 살려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 할때 제가 그냥 일부러 흘려 안 들어요. 어떤 심정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500만 벌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잘벌수 있죠. 그러면 마인드를 뭐 어떻게 갖는가 하면, 야, 한 달에 500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좀, 그래도 직장은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 해가지고 막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하루에 50만 먹자. 그럼 한 달에 1000이네.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럼 뭐합니까? 중간에, 흐트러지고, 흐트러지고. 그래가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집 팝니다. 집 팔기 전에 집에 빚쟁이 너무 찾아와요. 띵동띵동 하는데 애들이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좀. 그래서, 애들 깜짝 놀랍니다.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데, 테레비에서 보면 뭐집다 때려 부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아빠! 이상한 남자 들어왔어. 괜찮다. 테레비처럼 그렇게 안 한다. 아빠 찾으러 온 거야. 괜찮아. 들어가 있어. 그때 얼마나 제가 애들한테 미안한 줄 아십니까? 그 초롱초롱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잘살수 있는데 난 부럽지 않게 제가 애들한테 너무 고생시켰어요. 마음고생.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빠이빠이 하려고 했어요. 뭘 빠이빠이 하는 거, 내 인생 빠이빠이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몇번 그러려고 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빠이빠이로 했으니까 그게 그거 안 되겠지.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제가 집에서 나옵니다. 고시원 갑니다. 고시원. 제가 집이 양산이거든요. 경남. 원래 부산 출신이지만 그래 부산에 고시원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애들 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진 붙여놓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 애들 보러 왔는데.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애들하고 헤어질 때아 둘째가 이빨을 꽉 깨물어야 안 올라고 저도 이빨 꽉 깨물었어요. 안 올라고. 근데 결국은 울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30분, 40분 오는데 소리는 안 냈는데 지하철까지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지하철 안에서도 얼굴 그냥 적당히 감싸고 계속 울었어요. 서면 근처였거든요. 한 1시간 걸립니다. 눈물이 안 멈춥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사를 와야 되는 상황, 이제 빚다 청산 하려고요. 이사를 딱 나올랬는데 이사 당일날 신용대출이 같이 걸려있는 게 있었는데 담보대출하고요. 담보대출만 해결하면 된줄 알았어요. 그 은행에. 그런데 신용대출 이거 안 해주면 설정 해지 안 해준답니다. 당장 1700만 빵꾸 났었어요. 저희 집사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떡할 거냐고. 이사는 들어가려고 짐다 풀어놨는데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들어왔어요. 이사 들어와가지고 집이 좀 컸잖아요. 근데 집을 평수 대폭 축소해가 오니까 아파트에서 빌라로 오니까 또 붙박이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신에 짐으로 둘러싸이고 아주 많은 부분 뭐 악기하고 이런 거 전부 다딴데다 옮겨놨는데도 짐에 거의 둘러싸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너무 망연자실해가지고 집사람 정리하고 있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그냥 맥주 마셨어요, 그냥. 우리 동생은 뭐, 못이라도 박아준다고 와가지고 옆에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맥주 마셨어요. 정말 그 집에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고, 그거보다 좀 좋은 데로 좀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고, 차근차근 지금 진행 중이고,
저 아직까지 성공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겁니다, 저. 뭐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공하는 그날까지 포기 안 한다고요. 저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딱 수돕 해놓고요. 수돕이 중요합니다. 수돕 있는 거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수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위한 초석을 좀 다지고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다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셔라. 그리고 차근차근 한번 가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 안녕.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제 방송의 모토 하나 딱 말씀드릴까요? 내니 눈닦입니다. 내니 눈닦 줄임말인데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입니다.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다 했지 않습니까? 내니 눈닦입니다. 제 모토.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적어보든지 이렇게 해놓고 할 건데 제 방송 타이틀에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입니다. 내가 니 눈물. 능력으로 못 닦아주면 그 마음 같이 아파하고 눈물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나도 흘리고. 외롭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성공할 때 모르겠는데 인생 공부 마치면 강의 들으러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쨌든 그래서 잠깐 할 얘기 까먹었다. 그래서 주식하다 실패하면 옆에서 속된표로 인간 취급 못 받거든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진짜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망해도 지 혼자 망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손 많이 벌리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제가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경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도 돼 드리고 싶고 조그만한 제 머릿속에 있는 조그만한 이 실패담이나 성공했던 케이스를 잘 적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은 게제 목적이지 딴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공담, 실패담이 저기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한 20몇 편가 보면 있을 거예요. 30편가. 자, 그래서 작은 수익에 이제 태습시도 왔으니까 나 태습이라 할까 모르겠다. 어쨌든 자그마한 수익에 자꾸 그 만족해라는 게 제가 4천만원으로 한 달에 한 달이 아니라 3시간 만에 8천 벌었다 했잖아요. 그때 상황 제가 한번 잠깐 말해 드릴게. 왜냐하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언젠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고 추세가 이렇게 빡 꺾이고 있었어. 그래서 하방으로 빡 들어갔어. 막 이러다 막 이리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4천을 먹었어. 아 4천에서 여기 딱 오니까 8천이 됐어. 8천이 더블 딱 났거든. 그래가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 8천이잖아요. 여기서 다 때렸거든. 8천을 다시 이거 옵션이겠네. 옵션 맞다. 옵션 8천 딱 때렸어. 그러고 요게 딱 돼가지고 맞췄어요. 야간시장으로 넘어갔어요. 야간시장에서 딱 1억 2천 됐어. 여기서 딱 3시간 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어쨌든 한 3시간 만에 그래 됐어요. 4천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1억 2천을 왜 그때 제대로 청산 못했느냐 하면요, 일봉상 여기입니다. 일봉상. 일봉상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음봉. 자 이것이 그 다음날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생각하면 1번. 이렇게 딱 됐으면 이평선 딱 두드려맞고. 내려간다 생각하면 1번, 올라간다 생각하면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요, 마, 브로. 이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중쭝하게 세워놔요. 어중쭝하게. 예?
어중중하게 내려간 거 맞아요. 그래. 그래서 버텼어. 이 내려간 게 맞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손실 전체 내 포지션의 손실 구간이었거든요. 더 벌어야 됐어요. 이거 한 번만 딱첫 번째 연봉이야. 덕트게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봉이 첫 번째 같으면 그 다음날 더 양봉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연봉이 밑으로 깨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것도 첫 번째 큰 연봉이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 반등함 주고 다시 대밀렸거든. 이게 옵션이 잘만 딱 풀어놓으면 그 다음에 곱하기 2 정도 되고 하면 4억 5억 돼요. 그거 딱 노렸어요. 근데 요래 딱 만들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뭐 8천 9천 1백 개안돼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로스컷 내지는 잘라버리고 나니까 밑으로 팍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나 수익 그러면 이게 결국 나도 수익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억 2천이 막 8천 돼 있고 이러는데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이때는 선순환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순환. 만약에 제가 빚도 없고 그냥 4천만으로 하루 만에 3시간 만에 8천 벌었다. 그 다음날 벤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1억 2천 돼도 저는 급한 거예요. 급해. 왜? 아직까지 더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겁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자, 처음에 자기 자금 조그만 걸 하다가 좀 먹으니까 빚도 내고 비중 늘려. 좀더 먹어요. 이야, 정신 못 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거 먹고 다 끌어당겨요. 나중에 박살납니다. 시장 박살날 때. 자기가 공부 안돼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공부 안돼 있을 때. 그때가 꼭대기 지점에는 막 어느 정도 랠리 팍 하거든요. 그러면 빚 내거든요. 서서 이제 빚 내요. 빚.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나중에 여기서 다 끝납니다. 인생. 그래, 다행히, 재기하면 다행인데, 진짜 힘들어요. 너무 개박살 나면. 인생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순환 해야 된다. 선순환 자꾸 이야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자꾸,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슬, 이래 돼 있지. 이런 식으로, 슬,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가다가 조금 처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무악 가다가 막, 이러다고 하면 안 돼요. 저처럼. 자포가죠 지금. 아이고 참. 어저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래서 오늘은 주식 이야기도 좋지만 제 그런 슬픈 이야기도 좀 해드리면서 경각심 가져라. 대섭씨도 그렇게 좀잘 해야 된다. 조금만 수익에 잘 챙겨나가는 게 중요하지. 막큰 수익 너무 바라면 안 된다. 안 깨지고 차근차근 가는 게더 중요하다. 그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잘안 깨지고 가면 얼마를 먹었든 간에 그럼 자기를 막 믿어요. 자기 그 분석에 대한 걸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자꾸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쉬워요. 진짜입니다. 그게 쉬우면 경제학 박사 이런 사람들 전부 돈다 벌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잘못 벌어요. 왠줄 압니까?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안 돼요. 주식. 진짜입니다. 왜? 자기는 이때까지 승승장구만 해왔거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왜 카이스트 학생들 자꾸 스스로 자기 목숨 끊은 줄 아십니까? 이때까지 엘리트였거든. 그런데 자꾸 카이스트 이런 데 들어가니까 똑똑한 애들 뭐 하니까 실패란 걸 경험을 잘 못해봤는데 자꾸 처지고 실패되고 탈락된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옛날에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주식만 70억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지분을. 우리 이해 안 되죠? 근데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엄청난 스트레스, 실패란 거 모르고 승승장구했는데 슬슬 밀리는 느낌, 이런 걸못 견뎌하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좀 먹고 살만하기만 하면 저기 저 바닷가 좋아하니까 바닷가 인근에서 그냥 조용한 카페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손님 오면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는 적당히 밥만 먹고 살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성공도 많이 하고 싶지만, 그 누굽니까? 아인슈타인도 아마 주식으로 손실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모의 투자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했던 내용도 결코 여러분들 시간 낭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되짚어보고요. 닥터K가 모든 거 오픈하고 부끄러운 치부도 다 드러냈고 했으니까 제 진심도 알아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져가지고, 어려운 거 저는 옛날보다 많이 강해졌다 생각하거든요. 개미님, 지금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힘내고, 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좋은 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힘드신 분들, 그 기간을 딱 겪고 일어나면요, 웬만한 거에 안 흔들립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옛날보다 내가 단단해졌구나. 그리고 마인드를 제가 억수로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힘들어도. 그래서 이 한마디만 딱더 할게요. 그래서 막 힘들 때 마트에 알바하러 갔어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마트에 알바하러 갔습니다. 마트에 알바하러 가니까 갑자기 아저씨로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대접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그게 같은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줌마 직원이 그냥 누구시 이라든지 아니면 이러면 되는데, 아저씨 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물론 아저씨 맞죠. 근데 자그뭐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 알잖아요. 좀 존중해 주는 듯한 아저씨가 아니고 그냥 막 적당히 하대 비슷하게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아, 내가 그런 직업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되도록 내가 진짜 이 악물고 진짜 내가 와신 상담해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 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개미님도 힘내시고요. 비아냥 아저씨, 맞아요. 와, 아줌마 딱 그러니까 진짜 열받대요. 아저씨는 맞는데, 와. 같은 직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신참일 텐데,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안한줄 아세요? 평생 무거운 거 한번 제대로 안 들다가, 맥주 박스 나르고, 그 다음에 소주 박스 나르고, 술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그, 할줄 아는 사람 상관없는데, 은혜님 아프다고 들어가신다 했잖아요. 예? 예? 맥주 박스 나르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 신참인데, 딱 지파트에 딱 있고, 점장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 제가 맥주 박스하고, 얼마나 많이 날란 줄 알아요? 그러고, 쌀하고, 그 다음 소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배추. 와, 손이 나갔어요, 손이. 지금도 솔직히 손이 안 좋아요. 그때 너무 손이 무리 돼가지고요. 네? 그때, 뭐랍니까? 이 터널 증후군? 그거 걸렸어요. 요령이 없으니까 집 많이 안 들어봤다 했잖아, 제가. 좀잘 나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현금 꽉 있었어요. 현금 서비스 한번 받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뭐 그냥 적당히 이야기 한번. 너무 잘 나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풍족하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통장에 뭐꽉 있었어요. 어느 정도 7, 8천 있었으면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냥 여유 자금으로 그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통장에 그만큼 꼽아놓고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 인생이 망가지니까 딱 대접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런 취급 받고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손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여성분들 잘 아실 거예요. 터널 증후군. 손이 화장실에서 처리가 안 돼. 화장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손을 뒤로 돌려가지고 각도가 꺾이면 손이 아파가지고 그게 안 돼요. 찌릿찌릿찌릿찌릿 터널 증후군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붕대 칭칭 감고 뭐 아대 해도 안 돼요. 아파서. 그래, 그만둔다 했어요. 그만둔다니 월급을 안 주네요, 사장이. 그럼 내가 사장 사모가 월급 관리했는데 안 줘요. 왜? 한달 하고 간다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 월급 다 주놓고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문자를 남겼어요. 월급 좀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에도 안 받길래 제가, 아니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달라는데 왜안 주냐고. 다른 사람 다 줬다면서. 내가 문자를 남겼더니 사장이 전화 왔어요. 그럼 이 양반이 어쩌고저쩌고. 이 양반이라니. 뭐 찾으러 오시오. 그날이 뭐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월요일날 찾으러 오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주세요. 내가 딱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헛소리 하면 내가 엎어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일한 거 달라는데 왜안 주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폼이 내가 가만히 있진 않고 자기가 봐도 뭐 그래 돌박처럼 안 보였는가. 그냥 왔다가 잘못하면 저희가 오히려 뭐 뒤치기 당할까 싶었는가 보내주더라고요. 야,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박중현님은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제가 좀 아리까리하네요. 주식판 조심해야 된다. 누구 믿으면 안 되고 팩트만 믿으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별로 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거 남겨놓으시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다, 안 좋은 뜻이다. 안 좋은 뜻이면 그냥 나가시고요. 좋은 뜻이면 조금 좋은 뜻.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안 좋은 뜻으로도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아니다니까 제가 오해를 좀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등등등등 이야기하면 좀더 깁니다. 하나 더 할게. 내가 어차피 했으니까. 고시원 갔다 했잖아요. 제가 분식점 했습니다. 제가 칼질을 한번 할줄 모르는 놈인데 분식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정신으로 못 있어가지고 제 분식점 앞에 우리 가족 사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노래 불러줬어요, 손님들한테.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제가 이러면 처음에는 아니요 됐는데 이러면 제가 판을 딱 보여줘요. 그럼 사람 달라져요. 그래도 제가 판낸 가수 출신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딱 이러거든요. 길 건너편에서도 박수치고요. 잘했어라기보다 길 건너편에서도 우 하고 박수치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옆에 아가씨들 듣고 있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진짜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게 중국 애들 많이 왔거든요. 야, 그래서 되지도 않은 영어, 짧은 영어로 니 만약에 내 토스트 세트하고 먹으면 내 니를 위해서 노래 불러줄게. 니 그래 노래 불러주고 하니까 좋다 박수쳐요. You know 강남 스타일? 안 돼. 강남 스타일 틀어놓고 토스트 만들 때막 춤췄어요, 일부러. 옆에 사람들 다 봐라고, 좀 소문 내려고.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사진 찍자 그러대. 그래서 내가, 여기에 very famous place, you know?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놀러 가면 자기는 모르니까, 아, 그런갑다 하는 게뭐또 그렇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하니까, 이야, 진짜 유명한갑다. 이거 사진 찍지예요, 자기가. 그래가 나와가지고 V하고 사진 찍고 이랬어요.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어떤 아줌마 한명딱 오더만, 와, 카리스마 있게 딱 오더만, 맥주하고 한주 봐라,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첫마디 반말하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 좀 많긴 많은데, 그럼 많아봤자 한 5살밖에 안 많겠더만. 맥주 한가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 예, 이러고 일단.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 보더만, 남자가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안에 청소를 해도. 그때 가건물 비슷한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 진짜 너무 긴거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내 인생 모든 것 바닥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 가나 소문 내지 마세요. 뭐 부끄럽지도 않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잖아요. 뭐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야, 그 아줌마가 저 옆에 욱수 큰데 음식점 한 아줌마인 거예요. 니 보이 영어도 하고 이러니까 니 보이 뭐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니술한 팔아줘야 돼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했죠. 일단은 맥주 세 병만 가봐라 이러고 맥주 세병 주는데 간장 보이 아이가 다음에 한번 놀러 온다. 와가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내 진짜 완전 끝까지 했으면 그분한테 찾아갔을 겁니다. 간장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바닥 꼬라지 하거나 아이가 청소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면 인마 사람들 안 온다 이러면서. 그런 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이 배수구가 없어가지고요. 락사 회가 했는데 앞으로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간다. 맥주 세병 먹고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뭐 진짜 개수 많은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소주 마칠 때 되면 한병 마십니다. 거의 깡으로 밥한한 끼도 거의 안 먹고요. 고시원에 그 찬밥 있는 거 그까 말아 먹으면 말아 먹고 아니면 싸가 와가지고 먹을라는데 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앞에 사진을 또 붙여놨지. 애들 생각나면 눈물 나고요. 집에 가려고 또 보면요. 바닥에 고시원 한 10분 거리긴 했는데 신발에 떡볶이 국물 뚝뚝 묻어 있어요. 그 캔버스와 이런 거 있죠. 진짜 비참했습니다. 눈물 많이 났어요, 진짜. 야, 애들이 한 번씩 놀러 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오토바이 태워줄까? 그게 이제 뭐 시장 가고 하면 해야 되니까 좋대요. 또 뭣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러면 또 재밌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싫으면 공부 많이 하세요. 결론이 그겁니다. 저 지금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도 아파트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더 좋아질 겁니다. 같이 좋아집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처져 있지 말고요. 힘내시고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재미나다고요. 에이,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줄 수 있다니까. 제가 정말 피눈물을 흘렸으니까. 그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올리기 좀 그런데. 그렇죠. 잘 살고 싶죠.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이거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무나 안 되지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나 안 되지만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해야 돼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돈이 걸려 있어요. 돈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든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으론 젠틀하게 있지만 다내 죽이려고 내돈 따먹으려고 다눈 벌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동님도 옛날에 4억 정도 날렸다고도 이야기하셨고. 자, 그래서 지나간 거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라면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 알아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고. 토크 콘서트 온것 같다. 야, 제가 투머치 토크를 했잖아요. 지금 10시까지만 되는데 지금 10시 20분입니다. 여러분, 9시 시작할 때 성현님 있을 때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오늘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빨리 좀 마쳐야 될것 같아요. 해놓고 지금 1시간 반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웃겨. 힘이 나네요, 조금. 힘 많이 안 나는데 말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이 나, 힘이.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분들 같이 힘내고, 은혜님도 잠을 못 잔다는 건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현재만 보라는 뜻이,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요즘엔 또 버스킹 하러 다니잖아요. 닥터케이가, 그거 아는 사람들 아실 텐데, 버스킹에서 제가 당신을 불렀어. 김정수의 내 품에 안기어 코이 잠든 그대여.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보조입니다. 스텝입니다. 막그 카메라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저번에 쳐다봤다가 울었거든요. 그래 노래가 안 됐어요. 1절을 못 했어요. 저번에 라이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쳐다봤어요. 또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좀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이 조금 뭐
돈 있는 큰 형님이 보기에 좀 그거 했는가, 안쓰러웠는가. 나중에 보니까 수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표가. 팁을 처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버스킹을 뭐, 양산에는 이렇게 공원비서 다니니까 뭐, 팁 넣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 해운대 진출을 이제 이틀 만에, 두번 만에 수표를 받았는데, 아, 이거 팁을 받았는데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버스킹 라이브도 하러 다니고요. 인생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음악하고, 그거는 제가, 평생 가지고 같이 갈, 제 친구와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공감된다고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월드컵 우리나라 좀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것만 묻고 갑시다. 요새 제가 월드컵이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독일한테. 한번 올려보세요. 지우. 젊으니까 알것 같은데. 광안리에서 본것 같다고요? 근데 광안리에서는 노래 잘안 했는데. 광안리에서 노래는 안 했어요. 아, 부산 사세요, 혹시? 승현님? 아니요. 거기서 했어요. 거기 어디? 해운대. 참여자가 왜 어느 시 이후로 많아졌죠?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장 완장 달고 나오고. 고맙습니다, 은혜님. 아, 원래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있다. 클라스 다르다. 예, 완식님도 반갑습니다. 김완식님도. 아니, 그 오늘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독일한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그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승현님이 아마 좀잘 아는 것 같으니까. 오늘 예를 들면 독일과 2점 차로 이겨야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뭐몇대몇 이상으로 2점 차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잘 몰라요, 진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채팅이 늦어지는가 모르겠는데, 맞춰야지, 빨리. 그거 궁금해 물어보는데, 방송에서도 뭐 해주겠지만. 아니야, 지우 아니야. 그거 아니다, 지우. 3대0으로 독일. 아니, 다른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이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일한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두점 차이로 이겨야 된다 이런 거좀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다른 이야기 말고. 잘 모르세요, 아무도?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보죠. 2점 차 승. 오케이. 독일한테 이겨도 진출은 힘들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어머니 열심히. 한국이 1대0을 이기고 멕시코, 스웨덴 2대0 해도 진출한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코리아 화이팅 하고, 저는 막좀 기대가지고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마다 체하고, 힘도 없고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힘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힘 얻어가 갑니다.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도 시너지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주는 것만 같죠? 아닙니다. 저도 얻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힘을 얻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힘 없고, 참, 보잘것없는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힘 주시네. 고맙다. 이런 생각 들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책임감 생기고, 아, 이렇게
내 이야기에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시너지 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 내지는 제가 경험했던 거에서 또 조금 도움 받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움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시너지 받고 그렇게 위윈위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나중에 구독 꼭 누르시고요. 추천 좀 해주십시오. 지인들한테 SNS로. 저 유튜브 하면 닥터케이인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더라. 주식도 잘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